비가 내릴 때는 해피밸리. 아, 홍콩 여행 이틀째. 점심을 먹기 위해 홍콩의 부촌 동네라 불리는 해피밸리를 찾아 나섰다. I'm waiting at the doorstep, finally home. 청원에서 해피밸리까지는 약 30분 거리. 2층 트램을 타고 이동해서인지 지루할 틈이 없다. 해피밸리 역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예만방. 12시 점심시간인데? 아, 여기 막상 들어왔는데 사람도 없고 메뉴판을 봤는데 다 한국어로 적혀있고 그래갖고 왠지 기대하고 왔는데 속은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탱탱하네. 문제는 음식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는데 안일한 대처에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못 먹고 나왔다. 해피밸리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트램을 타고 이동했다. 참고로 2층 트램은 이 당시 2.3 홍콩 달러. 트램을 탈 때는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면 된다. 완차이는 홍콩의 과거,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역사가 있는 오랜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고 낮보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저 멀리 보이는 파란색 건물이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라고 한다. 1870년대에 지은 이 지역 최초의 병원이었다고 한다.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카페라 불리는 커피 아카데믹스.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곳인데 홍콩 코즈웨이베이 본점부터 침사추이, 완차이, 리펄스베이 등의 지점이 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후추커피. 크레마 위로 블랙페퍼가 듬뿍이다. 시원하고 달달한 이 커피에는 꿀이 들어갔다. 카페를 좋아하는 흥부인은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다. 여기는 완차이에 있는 이퉁 에비뉴. 바자를 중심으로 노점들이 많지만 가까이에 정반대 분위기의 이퉁 거리가 있다.
모던한 분위기의 쇼핑과 먹거리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Hold up, hold up, baby. I can't sit beside you while you're going on about your simple life. Nothing left you thinking that maybe you're not different. Here is a delicious smell that has brought me to bakery cafe. Milpeo를 비롯해 느와제트, 몽블랑 등의 디저트도 인기가 좋다는데 역시 최고급 프랑스 베이커리 잡답다. 구경만 하려다가 결국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한을 샌드위치로 달래는 우리. 디저트도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도 고민이다. 홍콩은 꼭 먹어야 되는 버블티. 컴바이. 도착. 뭘로 먹지? 홍콩과 마카오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버블티가 아니었나 싶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맛이다.
IFC몰은 1IFC몰과 2IFC몰 두 개로 다니는데 55층 전망대를 보기 위해 2IFC몰로 향했다. 홍콩섬을 내려다볼 수 있는 대관람차도 보인다. 흥부인이 무서워해서 타진 못하고 보는 걸로 만족하는 중이다. 매장도 매장이지만 뷰가 끝내준다. 홍콩의 화려한 야경을 이곳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잠시 앉아 쉬는데 옆에 앉은 현지인이 K-드라마를 보고 있다. 괜시리 뿌듯해진다. 아이에프시 2 전망대 시간은 5시까지. 10시부터. 10시부터 5시. 5시 반이라고 하지 않았나? 5. 내가 5. 5부터. 5라고 그랬나? 텐트 5 맞다. 10시부터 5시. IFC 2 거기에 55층 전망대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홍콩 퇴근 시간인가 봐요. 그런가 뭐. 엄청 많아. 와, 여기 서울 2호선. 우리 신천지로 넘어가려다가 사람이 넘어가서 포기. 이봐. 나 집에 갈래. 쇼원으로 갈 거야. 쇼원 우리 집이니까. 나물 같은 데서 나오는 딱 향이 있는데 맛이 괜찮은데? 이거 향이 뭐야?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역시 로컬인. 먹을만해. 후할 맛은 아니야. 이건 땀이 아니여. 우와.
짜짜. 우와! 보여? 골드 색깔. 우와. 엑기스. 어, 되게 부드러워. 이거 남은 거는 무릎 같은 데 발라. 팔도 닮았어, 우리. 우리 칼발이야. 나이카를 받으라. 신나버리겠어. 이제 나의 세상. 아!